애니 애니 수다 수다. 안녕하세요. 애니드 수다 시즌 2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청하는 모드로 하겠다더니 이제 소리도 안 내시는 거예요? 아, 네, 그러네요. 소리 내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이크 고장 안 났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최유진이고요. 예, 오늘은 경청하는 송시영입니다. 네, 경청하는 송시영 씨 이렇게 옆에 나와 계십니다. 경청의 수준 어떤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두 분의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이제 영화제 기간에 뵀던 좀 인상 깊었던 두 분의 감독님이라고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네, 어떻게 인상 깊었는지는 이따 방송하면서 차차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 바로 앞에는 이번에 인디니페스트에서 더 스트레인저 작품 상영하신 네, 정지 감독 나와 계세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옆에는 메두사를 만드신 안현정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뭐 아까 시작할 때 그런 얘기 들었지만 이제 두 분 영화제 때 인상 깊었다라고 했던 이유는 사실 영화제가 작품을 상영하는 것도 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계속 좀 뵀었던 분들이어서 특별히 네, 이번에 모시게 됐고요. 그 안현정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영화제 프로그램 중에 이제 애니 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그건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갑자기 질문 던지. 들어보기는 했지만 정확하게는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애니 글수다가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보고 그 작품이 이제 한번 상영하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잊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애니메이션 작품을 보고 글을 쓰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좀 애니메이션에 대한 어떤 리뷰라든가 뭐 이제 담론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작한 프로그램이 이제 애니 글수다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번에 이제 안현정 감독님이 네 7월에 했죠. 아, 네네. 7월에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주셨었습니다. 그 관객 심사단에는 참여 안 하신 건가요? 그럼? 아, 제가 그 작품을 출품한 입장이어서 아, 그래서 못 하셨구나. 그렇죠. 본인 작품을 심사할 순 없으니까. 아니, 이거 방송에 그 관객 심사단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나와서 또 하셨었거든요. 아, 네. 네, 녹음을. 그럼 어차피 다 아시겠네요? 그 관객 심사단 했던 분들. 네, 네, 맞아요. 뵀던 분들. 그래서 되게 관객 심사단도 하고 싶어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네네 기회가 있으면 하면 좋았을 텐데 이게 뭔가 타이밍이 잘 안 맞았던 거 그렇지 또 본인 작품이 또 출품돼서 상영이 되는데 또 관객 심사단 상도 또 주고 이러잖아요 애매하셨을 것 같긴 하네 그래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아쉽게도 이번에 못 하셨는데 제가 다음에 한번 애니글스다를 수료하신 분들 중심으로 그 다음에 혹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감독님 같은 경우 되게 좀 안타깝잖아요. 뭔가 다 그러게. 하고 싶었는데 네. 아니, 상영이 되는 이 좋은 일에 상영을 안 할 수도 없고. 네. 그 뭐 사실 상영이 되면 상영하는 게 우선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감독으로 오는 거랑 또 그럼요. 심사하러 오는 거랑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다르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안현정 감독님은 영화제 전부터 계속 만나 뵙고 이제 그랬었던 기억이 있고요. 정지혜 감독님은 사실 영화제 이제 부딩사 중에 하나인 전시를 네네. 신청하셔서 전시를 설치하다가 전시대. 네. 저 혼자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아 저도 친해졌어요. 네. 스몰 톡을 하면서 오른쪽 위로 왼쪽 중에, 오른쪽 위 왼쪽 아래 뭐 이런 거. 네, 그런 전시 설치하면서 이제 그때 처음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처음 네, 제대로 그때 뵌 처음 것 같아요. 뵀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뵙고 영화제 기간에도 이제 오며 가며 네, 네, 마주치고 네, 인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의 감독님 오늘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두 분은 아시는 사이신가요? 아니면 오늘 처음 만나신 건가요? 아니다. 지난번 디프리 때 계속 계셨던 분들 아니 근데 우리가 사람이 많으니까 같은 테이블이 아니면 같이 계시고 그랬던 또 관계는 아니시구나 네. 네 근데 저는 GV 때 그 말씀하시는 걸 그냥 멀리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그 전에 그냥 고렇게만 알고 계시다가 오늘 와서 이제 처음으로 네네네네 이 조합도
뭐 신선하네요. 신선하죠? 예. 네. 아. 그렇죠. 아니, 근데 어느 시점에서 신선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처음 본 사람들이어서? 예, 네, 처음 본 사람들이어서. 아니, 보통은 이렇게 조합해서 오시는 분들도 네, 네. 많이 있었어요, 저희 방송에. 아, 처음 보는 네. 사람들끼리. 끝날 때쯤 되면 친해지셔가지고 또 막 가고 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은근히 한 달이 건너면 아는 사람 있고. 근데 막. 이제, 아. 그쵸. 이제 무서운 게 모르고 왔다가 이게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는 이게 한 명 딱 걸리니까는 다 그분을 다 알고 계시는 거야.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네. 오늘은 어쨌든 오늘도 영화제 특집의 연장선상이네요. 그래, 영화제는 아직까지? 끝난 듯 끝나지 네.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종훈 감독님, 이진희 감독님. 그렇죠. 개막작이었던 네. 건축가의 이종훈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이제 또 두 분. 네. 공식적으로는 영화제 특집은 끝이 났지만 우리가 또 영화제에서 상영했던 감독님들 굉장히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좀 더 연장해서 만나 뵙고 있습니다. 아, 정지혜 감독님의 스트레인저. 아니 저는 사실 감독님 아까 사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뭐 이렇게 우리가 뭐죠? 나이 이야기랑 이런 걸 했는데 감독님의 필모를 보면 2015년에 첫 작품이 있으세요. 네네네. 2015년 첫 작품이 있고 굉장히 뭐 그리고 2019년에 선물이라는 작품이 있고 2022년에 이번에 신작이 있는데 좀 터무니있긴 하지만 굉장히 좀 길게 오랫동안 작업을 아. 이제 해오셨어서 아 네. 이분이 아주 신인이 아니구나. 대체 이분은 어디서 나타나신 걸까? 사실 저의 고민은 그거부터 저희 궁금증. 아, 2015년 작품은 제 졸업작품. 졸업작품. 네, 졸업작품이고 그 후에는 이제 졸업을 하고 일을 좀 하다가 그때는 그림을 좀 안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 그린 건 아니고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진 않아서 이제 일을 그만두고 해야겠다 해서 만든 게 선물이었고 선물은 좀... 별로 좋지 않은 작품이라고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사실 만들면서부터. 아. 그래서 이제 그게 끝나고 아, 좀 생각을 정리를 하고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 후에 나온 작품이 이번에 더 스트레인저 작품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 예전 2015년 조력 작품 하시고 일을 하시다가 쉬면서 네. 작업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개인 작업을 좀 계속 꾸준히 네네네. 하고 계신 네. 건 거죠. 네. 그 카라멜맨 이 작품은 네. 그 학교는 혹시 한국에서 나오신? 아 아니요 아니요 미국에서. 그렇죠. 애니메이션으로 그 나오셨으면 제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리고 네. 저도 그 생각을 한 게 영화제 출품하신 영화제들 보니까 네. 이게 한국에 계신 분들이 보통 출품하시는 아, 데가 아니에요. 보니까. 아, 그 당시에 네. 제가 냈던 네. 곳이 그런가요? 아, 예, 예, 예. 그때는. 그렇구나. 네. 아, 네. 역시. 혜성같이 나타난 분이다. 그래서 아. 생각을 하면서. 되게 올해 영화제에서 그런 분들이 좀 몇 분 계셨어요. 아, 그랬나요? 제가 전혀, 제가 저도 오래된 사람이어서. 아, 네네네. 여기서 한, 제가 한 올해 17년 차거든요. 그러면 예전부터 이렇게 학생 때부터 작업하셨던 분들 보면 이제 아는데, 네. 성함도 낯설고, 근데 작품도 경력이 짧지 않고 이래서, 이분은 어디서, 어디 숨어 계시다 나오신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만든 졸업 작품이셨고 어쨌든 지금은 한국에서 네네, 작업을 네네, 하고 계신 거죠. 네. 안현정 감독님 메두사는 졸업 작품이 아니고 과제작인가요? 네, 네, 그 학년작으로 제작했던 작품이에요. 와, 아직 졸업 안 하셨어요? 아, 네, 저 아직 학생이에요. 그래요? 너무 부럽다. 그렇죠, 저도 아니, 와 대단하세요, 아, 이러면서. 아니, 제가 새벽 비행에 출품된 거는 알고는 있는데 이게 졸업 작품인 줄 알았는데. 학년작이면 몇 학년 작품이죠? 2학년 작품인데 사실 이번에 뭔가 이 작품의 장점이 좀 돋보이도록 그 저희 학교에서 출품하신 문수진 선배님이나 그런 분들께서 뭔가 그런 작품 성향을 좀 보여주시고 이제 제작품이 조금 들어가서 아무래도 좋게 평가된 경향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요? 꼭 뭐 문수진 감독님 작품하고 같이 보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 메두사만으로도 충분히 네. 매력이 네. 있지 않나? 뭐, 각지라고는 조금 다른 네, 느낌인데 네. 많이 다르고 네. 오히려 나는 야 이걸 이거 굉장히 전개가 예사롭지 않는 전개다 스토리텔링이
각질은 사실은 전형적인 기승전결은 있잖아요. 이게. 근데 약간 조금 그 저는 이마모라 쇼의 감독의 그런 영화들 같은 느낌도 들었고 그것도 보면은 뭐 뱀을 약간 좀 상징화해가지고 나오는 작품들이 많거든요. 뭐 메두사도 보면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르게 봤는데 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메두사 저는 졸업 상영회 때 봤거든요. 아. 처음에 네, 작년 아, 졸업 상영회 때 올 초구나 올 초에 가서 아, 오셨구나. 아, 네. 되게 인상적이었던 작품이어서 아, 좋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그. 야 그러면 새벽 비행에 또 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네. 또 내려가요. 나는 3학년 작품, 4학년 작품 계속 쓰는 거 아니야? 이 이야기 어쨌든 메두사 이거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겠다 생각한 뭔가 계기나 이런 게 좀 있으세요? 네, 제가 사실 그 좀 원래는 이런 작품하고 완전 다른 서사가 엄청 강조되어 있고 연출이 좀 전혀 파편적이지 않고 오히려 되게 정석적으로 가는 그런 작품들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아예 표현주의적으로 빼보자 라고 하면서 고전 설화를 좀 재해석하는 방향으로 가봤어요. 이번에 그리고 메두사라는 이런 상징도 약간 메두사가 어쨌든 그 신화 안에서 괴물로 묘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괴물이라는 단어 자체에 약간 대상화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좀 현대적으로 재해석 해보면 어떨까? 아예 약간 왜 그 메두사가 괴물로 묘사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신화를 좋아하세요? 네, 신화랑 설화,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설화나 아니면 신화들을 다시 현대적으로 좀 풀어내는데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시각을 넣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번에 그래서 가지고 네. 하신 건 거죠? 네. 이야기를 선택한 기준이 있으세요? 기준이 사실 그 제가 보다가 그 페르세우스가 이제 메두사를 죽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간에 이 설화 안에서 영웅으로 되게 추앙을 받는 인물인데 사실 그걸 현대적인 시선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어떤 생명을 죽인 사람인데 어떻게 영웅으로 추앙을 받고 뭔가를 파괴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웅이라는 뭔가 현대에서 영웅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뭔가 끝없이 성장을 하는 사람? 그래서 기존의 자신을 계속 파괴하고 미래의 자신을 계속 재정립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웅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전형적인 과제작인 것 같기도 한 게 굉장히 설명이 구체적이고 연출도로 다시 읽어봤거든요. 너무 인위적이네요. 말씀해 주시는 거를 들으면서 너무 인위적이었습니다.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때는 그런 고민이 또 되게 치열하게 할 필요가 있고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네요. 네, 근데 네.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긴 해요, 사실. 약간. 아니 뭐 그런 거야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상하거나 어색하면 문제인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되게 잘 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 되게 오랜만이네요. 요즘에 감독님들 모셔놓고 이렇게 되게 뭐 이렇게 그 뭐라고 그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그 숲을 얘기한다고 해야 되나? 얘기를 하세요. 뭐 느낌이 이랬다 뭐 어쨌다라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는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확 올라가는 것 같고. 예. 근데 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오히려 우리 고전 설화 뭐 이런 걸 차용하셨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뭐 어느 정도 뭐 염두에 두신 건가요? 사실 염두에 둔 건 아닌데 제가 약간 동양적인 이미지를 쓰는 데는 좀 관심이 있긴 해서 근데 약간 생각하셨던 뉘앙스랑은 조금 다른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의도한 부분. 그래도 뭔가 이렇게 감상 나눠주시고 하는 게 저한테는 네. 힘이 되게 많이 돼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힘이 많이. 힘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아닌데. 내가 뭔가 이렇게 뭐 불편한 걸 건드린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저는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고 굉장히 좋게 봤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스트레인저는 손이 매일 바뀌는 남자 네. 이야기잖아요. 네.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시작하셨는지.
제가 이렇게 뭐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적어놓잖아요. 핸드폰에. 2015년? 16년쯤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들어오면서 적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좀 초현실적인 아이디어를 현실적인 걸로 푸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생각하다가 그냥 뭔가 제가 그림 그릴 때 저는 눈으로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손이 이제 버릇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아, 손이 기억이 있나? 이러면 그러면 손이 바뀌면 직업도 바뀌나? 해가지고 출발한 애니메이션이에요. 되게 재밌는 발상인 것 같아요. 손에 기억이 있나? 진짜. 저는 처음에 그래서 의수 이런 거를 좀 표현하시는 건가? 했어요. 아, 저는 처음에 도입부터 되게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빼고 막 갈아 끼우고 이러길래 근데 그게 아니라 용도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네, 맞아요, 맞춤형으로 맞아요. 하는 거예요. 아 이것도 되게 신선하다. 아. 어떻게 보면은 익숙한 것 같은데 그걸 약간 조금 더 이렇게 본인의 그 아이덴티티를 딱 반영해가지고 그 장면을 만드니까는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보통 그런 유사한 그 뭐 이렇게 연출 이런 거는 제가 그래도 본 적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한 건 처음이에요. 저도 아, 그래서 그런가요? 굉장히 이게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눈을 이식을 받았는데 그 범죄자의 뭐 그 눈을 이식을 받아서 이렇게 뭐 이렇게 통한다더라. 뭐 이런 식의 컨셉은 뭐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봤는데 손으로 이렇게 갈아 끼워가지고 한다라는 거 발상은 되게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 되게 고민 많이. 이걸 손을 네. 돌릴까, 손을 뽑을까 막 이러면서. 아, 그것도 맞아. 그것도 고민을, 만약에 그래서, 뽑았다면 네. 이 느낌이 안 살아. 그런데 네. 보통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자주 쓰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에 전구 같은 것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고. 네,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의수 네. 같으면 또 안 되고 네. 또 너무 가짜처럼 막 뽁 뽑아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라 적절하게 처음에 고민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샴푸통 돌려보고 아~ 아, 실제로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뭐 좌우 적고 앞뒤 적고 해서 아~ 돌려보고 해서 아 이래야지 되는구나 하면서 일상적으로 써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릴 때는 그렇게 해서 심지어 그 손 중에 하나가 여기 뭐 점을 이렇게 찍어놨잖아요. 그것도, 네네 주인공 그것도 손. 용도에 맞춰가지고 아 이게 헷갈릴 수가 손 모양이 비슷한 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걸 점을 찍어가지고 표시를 해놓는 그런 컨셉이었나요? 아니요, 근데 저가 그냥 뭔가 작품을 만들 때 저는 작품을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게 막 일반적으로 내러티브가 있고 막 그런 게 아니니까 어떻게 보는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지? 그래서 장치를 만든 거예요. 주인공 손에는 파란 점이 있어. 아. 네, 근데 배달되는 손에는 점이 없지만 이 사람이 그 사마귀를 문지르는 버릇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손이 바뀌어도 계속 그 버릇을 하는 거를 이제 곳곳에 장치처럼 아, 그걸 딱 구별을 손에 원래 주인가 뭐 이런 거를 해도 결국엔 비슷한 동작을 한다.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손은 바뀌어도 사람의 본체는 그대로니까. 아.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장치로 심어놓은 거예요. 실제로 이거 내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뭐라 할 것 같아요. 내가학 쪽에서는 이게 손이 아까 기억을 한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실제로 뇌에서 생각을 하고는 이게 화학 작용이 일어나는 게 손으로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 의식이랑 손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기는 해요. 아. 의학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좀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 저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되게 신선하더라고. 이거 아이디어 좋은데.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뇌과학을 네.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작품 만드실 때 네. 그런 고민들 같이 하신 거예요? 자료를 찾아본다거나. 아니요 아주 예전에 그냥. 그런 책을 읽었었고 제 작품이 좀 기호학적이어가지고 어떤 연결하는 것들을 찾아보다가 뇌과학 책을 읽었는데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읽었고 이번에는 이제 직업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죠. 아 궁금했어요. 어떤 네. 직업을 이렇게 넣을 것인가 이것도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고민을 했죠. 네, 나름의 선정 기준을 가지고. 궁금한데요. 나름의 선정 기준 궁금한데 이쯤에서 또 다른 질문 해볼까요? 페르세우스 이 주인공 남자 주인공과 이제 예전 여자친구인 거죠. 이 둘의 네. 이야기를 이 신화로
비유해서 네, 그 맞아요.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 이 두 연인의 관계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야지라고 생각하신 뭔가 뭔게 좀 계기가 있는지. 그 제가 사실 원래는 완전 그 사랑이라는 소재를 완전 배제한 그런 서사들을 많이 다뤘는데 이번에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그 감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사람의 원형적인 그런 감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어떤 관계가 정립이 되었을 때 정말 아름다운 감정만 느끼지 않고 뭔가 조금 더 딥한 감정들을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랑하는 대상과도 뭔가 관계가 있지만 사실 내 안에서 뭔가 내가 그 대상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아닐까? 이런 감정들을 조금 더 이미지적으로 풀어보면 어떨까? 약간 이런 생각으로 사랑이라는 주제를 좀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두 분 서로 작품 보셨나요? 네, 맞죠. 네. 아, 보시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뭐 저희만 질문한 거 아니니까. 네.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 네. 아까 전에 회화 전공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아~ 회화를 전공했어요. 아, 애니메이션 전공하신 게 아니에요? 회화를 하다가 전공을 바꾸면서 미국을 간 거예요. 네. 전공을 바꿔서. 근데 그 뭔가 연출하시는 방식에서 회화적인 요소가 많이 보여서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그 손도 왼손이 있고 그 장갑을 낀 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맨손으로는 일상적인 일들을 하고 무언가를 죽이거나 그 생선 손질하는 장면에서는 네. 오히려 약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살들을 이렇게 좀 숨기고 뭔가 본인의 약간 고무장갑 낀 걸 말씀하시는 네. 약간 본인의 이런 자연스러운 면들을 숨기고 되게 인위적인 그런 뭔가 그런 걸 하는 부분들이 되게 상징적이었어. 좋았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가벼운 듯한 것 같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해석은 뭐 다양한 관객들이 보시죠. 생각지도 않은 생각해본 적 없는 것에서 되게 신선하네요. 근데 네. 그 장갑이 저도 네.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고무 장갑이요? 그 어떤 장갑들을 끼고 나오잖아요. 거기 아, 예, 직업을 하다 보면 예, 예, 그래서 예. 아, 장갑 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그 손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정 감독님도 거기 어떤 의미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셔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장갑 낀 손에 장갑을 끼고 있는 거 제가 너무 확대 해석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어딨어요. 보면 느끼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네. 아니고 사실 장갑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보진 않았고 직업을 이제 제가 이제 직업 얘기가 나와서 네. 하는 말인데 이걸 이제 손에 그려야겠다라고 딱 생각했을 때 아, 무조건 피아노 장면을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피아노 악기가 갖고 있는 시각적인 면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서 아, 피아노를 그리는 그러니까 치는 손을 꼭 그려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리고 뭔가 여러 직업이 있을 때 마지막은 예술가로 장식을 해야겠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건 개인적인 그거지만 그래서 처음 직업이 아무도 모르지만 해계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혀 예술이 침범하면 안 되는 계산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직업으로 설정을 하고 안에서 일하면 밖으로 가고 밖에서 일해서 다시 안으로 가는데 죽은 생명을 다루는 일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로 넘어가고 그 후에는 이제 다 터트리는 팡 하고 터트렸을 때 뭔가를 위로해주는 직업을 넣어야겠다. 그러면 애니메이션 마무리가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직업 선정을 그렇게. 피아니스트 그런 식의 직업을 넣으신 거라면 되게 네. 되게 적합하네요. 아, 그래서 장갑적인 네. 면으로는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그 직업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저도 이제 조사를 가면은 장갑을 끼고 일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장갑을 그린 건데 그렇게 바라봐서 되게 새로운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사실 전시 이제 전시할 때 네네. 작품 속에 나오는 이제 이미지들이나 이런 것들 전시를 하셨는데 에, 에, 맞아요. 장갑을 했어야 되나? 전시를 했어요. 그러게요. 살짝 했습니다. 어, 재밌었을 것 같아요. 오브제 같이. 에. 에. 뭔가 그렇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에. 장갑 이렇게 쭉 어. 해놔도 재밌었겠다. 생각을. 마지막에 음향할 때 음향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되게 신기하다.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그 작품을 보고 느꼈다면 그 뭐 감독님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이미 작품에 그런 게 반영이 돼 있는 거거든요. 아. 뭐 본인이 모르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그런 그때의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본인이 뭐 기억하고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어쨌든 감독님께서 이렇게 직업들을 이렇게 배치할 때 나름 네네. 이제 그 흐름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네. 그거 보면서 좀 다양하게 그런 어떤 해석의 물꼬를 이렇게 해놓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아니 확실히 그 해야 전공을 원래 하셨다니까 네네. 그 해야를 하셨던 그. 그 느낌이 있네요. 작품에. 아 그래요? 예. 그게 너무 예.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게 약간 컴플렉스처럼. 아 왜요? 너무. 예, 뭔가 그 저는 또 이렇게 회화를 할 때도 되게 나름 진지하게 했거든요. 근데 하다가 아 이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다루기에 적합한 매체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바꿨는데 애니메이션을 막상 이제. 딱 공부를 하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배울 게 많은 거예요. 배울 것도 많고 일도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만 계속 배운 친구들 보면 아, 움직임도 훨씬 잘하고 막 연출도 다양한 것 같고 그런 게 있어서 뭔가 아, 이거를 내가 저 사람들이랑 같이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혼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작업을 만들 때. 네. 어떠세요? 네. 애니메이션을 쭉 해오셨던 거죠? 근데 저는 저도 이제 학생이고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뭔가 제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저는 근데 너무 재미있게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 보통 해야의 그런 밑바탕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뭐 다른 안 그러신 분도 그러신 분들이 많지만 그 애니메이팅 한 걸 보면은 그 모든 거 다 채색을 하시거나 모든 그 면에 다 뭐 이렇게 그 움직임들을 그려놓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백이 많잖아요. 에, 에, 에. 그 여백의 느낌이 굉장히 잘 살아요. 어, 네. 이게 뭐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까 전시회도 하셨다니까 네네. 전시회에 굉장히 최적화된 작품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다. 그렇진 않았던 것 같긴 한데 아니 예를 들면 장갑을 설치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 맞아요. 예를 들면 뭐 장면 장면들을 스틸로 넣고 봤을 때도 아. 굉장히 느낌이 살거든요. 보면 아. 저는 그래서 나 이제 뭐 해야 이런 건 생각 못했고 아 이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그림을 옛날부터 이제 공부는 많이 하셨나 보다. 그냥 이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헤어를 전공하셨다고 하니까 네. 딱 그 이해가 되네요. 아, 작품의 네. 느낌. 네. 묻어나나 봐요 그게. 예, 그러니까요. 네. 예를 들면 뭐 혹시 뭐 르네랄로 그 감독이라고 프랑스 감독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그런 작품 보면은 그 사람도 맨 처음에 뭐 시작이 뭐 헤어나 이런 미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작품을 보면은 여백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그 여백의 그 빈틈이 느껴지지가 않고 이렇게 잘 조화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보면 뭐 그런 작품도 많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게 또 인상 깊었어요. 또 감독님 작품에서. 감사합니다. 예.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말한 건지 모르겠네요. 다 해놓고서. 네, 제 느낌이 그렇다는 거고. 그 안현정 감독님은 보니까 플라이 제가 봤거든요. 그거 아까 아. 그 얘기할 때 내가 알았어. 아 원래 자기가 사랑에 대한 걸 얘기 안 한다 이런 거 얘기 안 한다. 이 플라이라는 작품 정말 원초적인 작품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네, 되게 파리의 몸부림. 맞습니다. 네, 네. 네. 그거 사실 네. 제가 그 네. 넣어주실 줄 몰랐는데. 아니 저는 그래서 오늘 작품 두 개를 보니까 감독님은 입체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아 원래 이런 것도 하시는 분인데 이것도 하셨구나. 이거 고등학교 때 하신 거 아닌가요? 아 시기적으로? 그,
아, 1학년 때. 아, 1학년 때? 그, 했던 거여서 아~ 너무, 사실, 좀 많이 부끄러운 것 같아요. 좀 많이 부끄러워. 어떡해요? 아니요, 이게 되게 작품이 간결하면서 딱 이렇게 임팩트가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움직임도 잘 표현한 것 같은데 왜 다들 웃지? 아, 너무 부끄러워. 아니, 너무 부끄러워. 되게, 너무 부끄러워.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좋았어요. 아, 네. 네. 아니, 근데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막 당황스러워 하시는데, 아, 난 되게 좋게 봐가지고 일부러 아, 네. 얘기를 한 건데. 네.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오히려 애니메이팅 되게 잘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그런 거 느꼈어요. 아, 이거 구도를 잘 잡으시는구나. 잡을 줄 아는구나. 네. 그때 뭔가 생각이 너무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플라이라고 하는 게 좀 이중적인 맞아요. 뜻 아닌가요? 파리 네. 이면서 또 뭐 난다 뭐 이런 느낌도 있고. 맞아요. 그거 아까 또 고민도 많이 하신다 그러니까 아, 그 생각 말고. 어. 플라이도 이거 아니야? 플라이 이거? 네. 어, 어떻게 하셨지? 네. 네. 그러니까 고 나이 때 딱 할 수 있는. 네.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고민을 하시고 플라이 만드셨는지. 아, 너무 궁금하네요. 네. 아, 그거. 아, 그게 너무 부끄러운데. 그 친구가 이제 그 다리 외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친구인데, 그 사고가 나서, 버스 네, 사고로. 그쵸. 뭔가 이 친구한테 이 다리로 걷지 못하더라도 날 수 있다? 그리고 장애, 그때는 약간 소수자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어쨌든 간에 혼자 갇혀있고 고립돼 있기보단 뭔가 사회적으로 조금 연결감이 있는 뭔가 서사를 주고 싶어서 플라이를 좀 이중적으로 쓰게 된 것 같아요. 그 플라이 자리를 파리에 비유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본인을 벌레에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자기를 조금 깎아내리던 친구가 사회적인 연결을 통해서 날개를 얻게 된다. 약간 이런 식의 전개를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살짝 너무 생각을 많이 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아니 근데 되게 깔끔하게 아, 떨어지던데 결말이 깔끔하면서 약간 좀 귀여운 느낌도 있더라고. 아, 맞아요. 그 되게 어둡던 친구가 사회적으로 연결된다고 해서 네. 친구가 한 명 생기니까는 갑자기 또 이렇게 사회성이 막 발현되면서. 근데 사실 고 나이 때는 그럴 수 있거든요. 충분히 저희 둘째만 봐도 어둡다고 말가지고 막 이래요. 네. 실제로 그래. 실제로 그래. 그래서 굉장히 현실성이 있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부끄러워하실 작품이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저는 부럽네요. 아, 저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작품도 만드는데.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뭘 해. 하긴 늦었지 뭐.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되게 좋게 봤고 주로 작품 하실 때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시고 만드시는 건 것 같아요. 네. 뭐 다들 뭐 생각을 많이 하시고 만드시겠지만 근데 그게 되게 보니까 전 두 작품밖에 안 봤지만 작품에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딱딱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그게 본인이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어도 막상 작품이 완성됐을 때 그 느낌을 상대방이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된 작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매우 부끄러워하고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되게 뭐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귀여우세요. 아, 아 역시 그 플라이의 그 마지막 장면 그 주인공 그 표정도 나오는구나. 아. 우리 지금 생각이 나네요. 좋아요. 네.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네. 네. 플라이에서 저는 그 기법도 되게 재밌었어요. 아 저도요. 그러니까. 좀 되게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고 좀 종이를 이제 써가지고 작업을 하셨는데 그런 아이디어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그 질감 사용하는데 되게 관심이 많은데. 제가 보통 어떤 사물을 볼 때 되게 극단적으로 확대한 사진을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 맞아 그렇더라. 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확대하셨더라고요. 네, 그 약간 그런 뭔가 일상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이 대상의 특징들을 뭔가 보는데 종이가 되게 적합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의 상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사실 되게 이 친구한테는 되게 폭력적인 기억일 수 있지만 시청자들한테 그런 폭력적인 부분들이 전달됐을 때 좀 불편감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좀 잘
뭔가 다른 기법적인 면들을 사용해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종이를 찢는 걸로 뭔가 이 다리 상처를 좀 표현해 보면 어떨까 하면서 이제 그걸 파리에도 조금 연결시키게 된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되게 그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적이 작품 전반에 걸쳐 가지고 다 확인이 되는 저는 경험을 했고 그냥 인상 깊었어요. 또 두 작품이 좀 다르잖아요. 다르면서 비슷하기도 하지만. 근데 뭔가 이렇게 구겨진 질감, 메두사도 약간 그런 질감의 표현들이 네. 있잖아요. 맞아, 약간 이번... 패턴 같은 그래서 아까 굉장히 학대한 거 좋아하신다고 했을 때 아 약간 그런 거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깔끔하네요. 명확하네요. 작품에서 아니 그리고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보면서 저런 식의 표현을 하려면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뭔가가 되게 어설프게 보일 수 있거든요. 표현하는 거 이런 거에 아 부럽다 일단 뭐 저런 작품들 보면 정재 감독님은 카라멜맨을 하실 때 네네 네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카라멜맨은 또 많이 또 다르던데 아 그래요? 그 뒤에는 약간 그러니까 분위기는 비슷한데 아 네. 그때도 그냥 사람이 카라멜로 녹으면 재밌겠다 라 저는 항상 좀 그렇게 뭔가 생각이 나면 거기에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풀어볼까 해서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남자가 그냥 하루를 살면서 이렇게 녹는 거 피곤해서 녹는데 카라멜로 녹는 걸로 해보자 이래가지고 약간 두세 개를 교차하면서 밖에서는 그냥 일을 하지만 안에서는 녹고 있는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카라멜을 표현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어릴 때 보면 낙타 그림이 들어간 캐러멜이 있었어요.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 저 그 낮게 포장돼가지고. 모르는 시대의 네. 얘기네요. 알면서 그게 아, 있었어요. 낙타 아, 네. 낙타 네. 먹으면 안 돼요. 개별 아니 낙타 그림이 들어갔어요. 그 곽통에 아. 들어가고 요만했어요. 그 핸드폰 반 정도 사이즈에 돼가지고 아, 낙타 포장. 카라멜은 네. 네, 알죠, 알죠. 네, 그러니까 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투명한 그 뭐 이렇게 비닐에 이렇게 쌓이는 쌓여가지고 에이. 그거 마지막에 또 표현을 그렇게 에이. 하셨잖아요. 에이. 그래서 이분이 그 캐러멜을 아시나? 아니면 다른 브랜드에서도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나? 다른 브랜드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캐러멜은 보통 그렇게 에이. 포장을 아, 내가 해서. 괜히 연식을 그냥 확인시키는 그 일을 해버렸네. 방송 들으신 분 다 아세요? 그러니까 낙타 그림 들어간 게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도 그냥 이제 타이틀에 그때 되게 작업 되게 단순하게 했던 것 같아요. 타이틀에 카라멜을 넣는데 마지막에 주인공이 들어왔을 때 이불이 카라멜 이렇게 딱 싸가지고 사람이 카라멜로 변한 걸로 하면 재밌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 피곤한 사람 그리고 네, 어떤 네, 이미지 네. 이런 네. 거에서 착안해서 작품을 네, 좀 끌고 네, 나가셨는 네, 네. 그런 거네요. 근데 카라멜 녹잖아요. 네네. 네. 네. 그거는 표현을 녹는 거야? 그 중간 중간 네. 그 찍은 거요. 네. 그거 너무 저화질이라. 2015년 작품일까요? 네. 그치 이때는 FHD 거의 안 쓰고 이런. 아니 그때 네. 그때 그냥 진짜 까 친구랑 막 생크림이랑 설탕이랑 막 사가지고 진짜 녹여서 부었어요. 아 진짜요? 네 진짜로 그때는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니까. 네. 미국 갔는데 카라멜 또 한번 만들어 봐야지. 그래서 또 아.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또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아 같이 하겠다. 그래서 아 하자. 그래서 이제 주말에 학교에 가서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럼 그게 실제 이미지예요? 네 실제예요. 실제. 아 그치. 네. 앞에 실제였지. 네. 아 근데 나 네. 나는 진짜 그거를 실제 카라멜로 만든 건지는 몰랐네. 그리고 나서 네. 그거를 먹었어요? 감독님? 아니요. 그 아 그냥 먹진 않았던 거 그냥 그 촬영용으로만 만들어서 그냥 아, 예, 하다 보면 또 아, 지저분해지잖아요. 아, 그렇구나. 예. 난 여기 쓸데없는 게 자꾸 먹었는지 배가 고프신가 봐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보통 딱 보니까 되게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 아. 그래서 아, 이거 그러면 진짜 이거 먹는 용으로 만드셔서 나중에 촬영 끝나고 이거 먹었나?
그런 궁금증이 갑자기 들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촬영을 별도로 하지 않고 작업품을 끝낼 수도 있었는데 아, 또 그렇게 넣으신 거잖아요. 네네네. 작품에. 네. 네. 뭔가 되게 재밌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딱 학생처럼. 네, 그래서 생각난 아이디어로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이러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회화과를 다니시다가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어서 이제 공부를 하러 가셨는데 네네. 계속해서 뭔가 내 개인 작업을 하고 싶다 이런 고민은 그때는 졸업하실 때는 혹시 아, 없었는지 바로 취업을 했어요. 제가 이제 회화를 할 때는 페인터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페인터가 되고 싶어서 작업을 하다가 제가 좀 연속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한 이미지인데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지 안에. 그래서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원래는 이쪽을 하고 싶었는데 하다가 또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아서 아 회화를 해야겠어. 이따가 회화과를 갔다가 다시 아 애니메이션을 다시 해야겠다. 그래서 해서 이제 졸업을 할 때 아 디렉팅을 해서 내 거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내 거를 할 건가 보다 이래가지고 그때 내 걸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평소에 생각나는 네.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네, 적어놓는다고 네, 하셨는데 네. 그냥 일상적으로 네. 계속 스케치하듯이 적으시는 거예요? 네 그냥 뭐 지나가다가 딱 생각나는데 오 재밌는데? 이러면 그냥 적어놔요. 이거 작품 만들면 재밌을 것 같다 이러면 적어놓고 나중에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중에 이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되는 거를 이제 디벨롭 시켜서 작품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안현정 감독님은 어떻게 작품을 처음 기획할 때 어떤 식으로 하세요? 아이디어들을? 저는 평소에 글 되게 짧은 일기 같은 형식으로 뭘 계속 많이 쓰는데 보통 그런 것들을 되게 넓게 펼쳐서 보면 그 시간대의 제가 어떤 화두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는지가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글들이 어느 정도 쌓이면 그걸 한번 펼쳐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거기서 약간 작품 주제를 좀 뽑아내고 그걸 다른 이야기와 좀 연관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날그날의 느낌 같은 거를 이렇게 적으시는 건가요? 네, 그 생각이나 보통 감정이나 느낌 위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들이랑 저랑 결정적인 차이. 저도 메모를 많이 하는데 네. 저는 단어만 단어 있죠? 네. 단어만 쭉쭉쭉 써 있어요. 그날에. 그럼 나는 그게 또 입체적으로 그날 뭐였는지가 오거든. 근데 이제 감독님처럼 난 감수성이 없다 보니까는 그런 거를 또 못 써. 그래서 아 이게 확실히 다르구나 접근하는 방식. 그런 글들에서 이제 뽑아내신다라는 거죠. 네. 그런 소재들을. 네. 그럼 이 매지사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뭐 워낙 고전설화 같은 관심이 많다고 그러시기는 했지만 고전설화 중에서도 굳이 이거를 또 네, 선택을 하신 이유가 뭐 아까 뭐 설명하는 중에 나오기도 했지만 뭐 어떤 그런 메모한 것들이 또 뭐 많이 도움이 되기도 했던 건가요? 네, 그 사실 완전 그 작품과는 완전 다른 경험이긴 한데 제가 약간 억양에서 조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네. 지방 사람이거든요. 근데 네.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올 때 뭔가 들었던 생각이 이게 그 지방에 제가 두고 온 대상들이랑 물리적인 거리가 생기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그게 직접적으로 해결이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뭔가 감정이나 느낌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주인공도 여자친구를 보면서 그 대상과 실질적인 만남이 안 되니까 그 감정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를 생각을 하다가 그걸 뭔가 영웅의 이야기랑 조금 연결시켜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지방에 살았던 게 그렇게 조금 느낌이 많이 달랐나요? 서울에 올라왔을 때? 뭔가 그 환경 자체가 많이 다르다기보단 그 어떤 향수라던가 어떤 감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서울에서 또 대구 가면 또 서울에서 있었던 감정들이 그쵸, 거기서 느껴지고 약간 대구 분이냐고 물어볼까 했었는데 네, 억양이 아,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아 그렇구나. 대구만 해도 사실 되게 그렇게
먼 거리긴 하지만 네. 뭐 KTX 타면은 한 시간이면은 맞아요. 오지 않나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자주 왔다 갔다 하던데. 그 네. 그때 근데 코로나 상황이어서 제가 조금 그렇게 느꼈던. 아, 이 코로나권이구나. 네. 야, 아, 그러네. 그러니까 그러네. 코로나권이네. 네요. 아이고야. 그럼 진짜 거의 학교에 올라가셨어도 네. 한동안은 이렇게 학교 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겠네요. 아, 근데 저는 오히려 그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되게 많았고 작업하는 시간이 그래요? 많았고 대구로 잘 내려가질 못해서 약간 그렇게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입학하셨을 때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때니까 네. 이제 같은 학과 학생들하고는 뭐 교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그 저희 학교가 좀 소수긴 한데 그 중에서도 학교에 자주 나온 소수랑만 되게 친해서 그래도 그렇게 교류가 있긴 네. 했구나 다행히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네. 내가 지금 연도를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코로나도 이제 1, 2년 전 일이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3년이 됐네. 그 정재현도님 네. 그 선물 이런 작품 뭐 부족 아쉽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네. 나무 딱 퍼슬리에서 딱 착안된 그 나무들 아 네 네 네, 그런 이미지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아 보통 이렇게 평소에 다니시면서 이렇게 뭔가 사물이나 이런 걸 보고 네. 연관지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카라멜도 그렇고. 아, 그런가? 뭔가 그런 시각적인 어떤 이미지적인 이런 거를 이런 거에 되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저 지금 다음 작품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물이랑 연결된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왜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이거 뭐 같네? 약간 이런 이거 뭐 같이 생겼네? 이런 거 이거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뭔가 작품들 보면 다 그런 약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작품에 접근하는 방법이 두 분이 조금 다르죠. 다르네. 네. 다른데 네. 되게 흥미롭네요. 작품에 반영되는 그런 느낌이. 그래서 파슬리 나무가 좀 딱 아니 작품 시작하자마자 파슬리 아니야? 이러는데 아 네 네 나는 그거는 몰랐고 네. 그냥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뭐 나무가 나오고 막 이런 파슬리라고 했어요 제가 브로콜리 와, <정말. 웃음> 네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니,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코스도 내가 이거 많이 놓쳤나? 내가 네, 저도 딱 생각해보니까 파슬리랑 똑같이 생겼네 파슬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죄송해요 네. 브로콜리를 네, 브로콜리. 네. 브로콜리 같이 생겼죠. 아니 그리고 이거 되게 굉장히 사소한 건데 그 네. 작품 그 이방인에서 네. 스트레인저에서 보면은 네. 그 남자가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컴퓨터 하고 있을 때 네. 옆에 이응 비읍 이응은 네. 이방인인가요? 네 맞아요. 그냥 저 혼자 해놓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방인 끌끌 이러면서 무슨 뜻이 있나 이게 보다가 설마 이방인? 이방인이에요. 너무 깊게 생각하면 오히려 본질을 놓칠 수 있어요. 저 혼자 되게 재밌어. 작품 속에 뭔가 숨겨놓은 이런. 네, 뭐 숨겨놓은 건 아닌데 잘 모르잖아요. 지나면 그게 이제 사원증인데 그냥 뭐 저 혼자 이방인 주식회사 막 이러면서 해놓고 너무 재밌다 막 이러면서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안현정 감독님이 학교 이제 코로나 네네네. 시대 학교 다녔다고 네. 하셨는데 감독님은 완전히 이제. 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도 학교 다니셨고 네. 미국에서도 학교 다니셨고 네, 네. 이제 어쨌든 코로나이 또 있기 전이고 네, 네. 이럴 때니까 또 되게 달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이랑 미국이랑 또 느낌도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예, 네, 달랐어요. 일단 전공도 다르니까 한국에서는 그냥 회화를 하니까 되게 그냥 좀 근데 둘 다 되게 자유로운데 뭔가 저한테 물론 언어도 달랐지만 저는 많은 수업에서 컴퓨터 툴을 다뤄야 되잖아요. 애니메이션은 그걸 배우느라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림 그리는 거는 할 수 있으니까 뭐 다 뭐 2D 수업 가면 다 하겠는데 저희 학교는 그 다 배워야 됐었어요. 그 툴을. 근데 저는 이제 해학과를 졸업을 하고 왔기 때문에 학사 편입을 했는데
이제 정말 필요한 클래스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한꺼번에 들었어요. 예, 정말 다 들었는데 저희 또 욕심이 있어서 코딩도 들었어요. 코딩? 예, 신세대다. 신세대. 뭐 설치 기술 좀 해야지. 또 이러면서. 아, 너무 멋있다. 들어도 하나도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움직일 뻔했는데. 그래서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때는 그냥 컴퓨터 툴 배우느라 너무 정신없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 아, 코딩을 배우는군요. 그 그 수업이 있었는데 뭔가 좀 그런 거 해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신기하다. 뭐 저는 처음에 영어로 들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국어로 들어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설치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학기를 그냥 끝내기만 했던. 아, 그랬군요. 뭔가 네, 재밌는 뭐, 그 뭐지? 안영정 감독님 작품 보다 보면 좀 그 연극 공간으로 연극 무대 같이 이렇게 맞아요. 하잖아요. 이제 이런 설정에 대한 설명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제가 이번에 그 주인공을 연기자로 내세우면서 이 사람이 어쨌든 간에 현실의 자기 모습 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무대에 올라가면 다른 인물을 연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연기를 한다고 했을 때 자기 본 모습을 숨기려고 하는데 연기자는 오히려 그 약간 허상의 모습에 자기를 투영하면서 오히려 되게 감정을 더 직접적으로 표출한다는 점이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건강한 감정의 해소법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공도 뭔가 어떻게 보면 그 관계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어떤 직업적인 요소와 그 연계가 되면서 직업이 약간 자아 실현의 수단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런 감정들이 그 무대가 내려오면서 작품이 끝나는데 이 무대에서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픈 감정들을 남겨놓고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뭔가 저는 이 서사를 만들어서 되게 약간 해소되는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객분들도 이런 걸 느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들긴 했는데 뭔가 그 적절하게 표현이 잘 됐어야 했다는 생각도 드네요. 먼저 관객 얘기하니까 영화제 때 감독과의 대화 하셨죠? 네,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그 GV랑 진행해주시는 방식도 뭔가 관객들한테 주도권을 많이 넘기고 영화제 자체도 되게 관객 친화적으로 되게 많이 그때 구성 그때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아, 네, 질문했는데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 영화제 자체가. 그럼 감독님은 네. 어떠셨어요? 감독과의 대화. 저요? 저도 되게 좋았어요. 그냥 아 저런 생각들을 가지고 만드시는구나. 감독님 질문 받거나 이런 거는? 저는 그냥 저는 또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딱 나가면서 아 나한테 질문 별로 안 하겠지? 라고 해서 나가긴 했는데 그래도 질문 좀 받았을 때는 그냥 좀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생각했던 거를 대답을 잘 못해서 좀 잘할 걸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원래 GV가 네. 하다 보면 늘거든요. 아~ 감독님들도 하시다 보면 늘어서 그렇죠. 나중에는 작품이 다른 작품이 돼 있어요. 막 얘기 들어보면 처음 들었을 때 저렇게 대답 안 하셨는데 몇 번 하신 분들의 화술이 엄청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사람이 많잖아요. 감독님들 많으시니까 근데 하면은 본인한테 마이크가 왔을 때 이걸 놓치면 다시 안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이게 정말 오래 이렇게 잡고 안 놓는 분들 계세요. 끝까지 한다. 나는 질문하지 않은 것까지 대답하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놀랐어요. 맞아요. 네. 원래 다 차요. 그 특히나 주말에 관객과에 대한 그 섹션은 그 뭐 거의 다 뭐
풀로 다 찬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명동에서 할 때 중동 갔었거든요. 아. 네. 네. 근데 그때랑 또 되게 다르더라고요. 아. 아. 명동에서 할 때는 언제? 코로나 전에요? 코로나 전에도 터지기 직전에 그럼 19년 2019년 네, 그때 갔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관객이 저는 이제 2년 동안 좀 영화제 그러니까 제대로 못했잖아요. 어쨌든 하긴 했어도 객석도 제한해서 홍보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걱정 많이 했는데 올해 되게 많이 오셔가지고 감독님들도 다 되게 많이 오시고 감독과의 대화도 막 파노라마 섹션 14분, 아니 파노라마였나? 랜선비형이었나가 하여튼 14명, 16명 와서 감독님이요? 네. 어떻게 한마디씩 하면 끝나겠는데 아니 이게 보통 1시간도 안 되잖아요 그게 네, 그렇죠 40분 정도 그러니까 사진들 감독님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걸 또 시간 배분하는 것도 굉장히 머리가 아프더라고 보면 또 워낙 또 관객분들이 또 질문을 또 워낙 또 여러 가지로 또 많이 해주시니까 뭐 영화제에서 얘기까지 이렇게 들어봤고요. 저희가 시간이 좀 다 돼서 네, 네. 일부 방송 이번 주 방송은 또. 여기서 마치고 네, 다음 주 방송에서 이어서 네.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무슨 얘기를 할지라고 착각하고 계시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놀랐습니다. 다음 주에도 네. 할 얘기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이렇게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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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